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MySQL, PHP, 아파치 그리고 리눅스를 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개발 환경, 우리가 세팅한 그 개발 환경에 이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즉 버추얼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 체제에서 버추얼박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 체제인 게스트 운영 체제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할 때는 SSH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FTP나 뭐 텔넷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여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SSH를 이용하는 추세고요. 다른 거는 그냥 쓰지 마세요. 자, SSH는 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이 SSH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비트나미를 조금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명령을 적어놨는데요. MV라는 것은 move라는 뜻입니다. 어떤 파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쓰는 명령이고요. etc 밑에 init 밑에 sh.conf.back이라고 하는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을 etc 밑에 init 밑에 sh.conf 파일로 이동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 파일이 ssh.conf 파일이 되면서 이 ssh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start ssh를 하게 되면 sshd라고 하는 데몬이 작동하면서 이 외부에서 여러분의 그 개발 환경에 접속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접속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제가 비트나미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sudo. sudo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env etc 밑에 init 밑에 ssh.conf.back 하고요. 띄우고 etc init ssh.conf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아무런 메시지도 뜨지 않으면 잘 하셨다는 겁니다. 이 리눅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정을 만들어줬으니까요. sudo start ssh라는 명령을 통해서 ssh 데몬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미 데몬이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is already running이라고 뜨는 거고요. 자, 그럼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저를 따라해보세요. SSH는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다가 bitnami,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아이디죠. 골뱅이 localhost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라는 뜻인데요. 요거 이렇게 입력하면 비트남이라고 한 아이디로 localhost에 자기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SSH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비트남이 localhost 패스워드라고 나옵니다. 혹시 yes나 no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온다면 거기서 yes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패스워드에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세팅해 놓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자, 저랑 비슷한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우분투 안에서 다시 SSH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우분투로 다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면 EXIT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면 그 SSH를 통해서 접근한 여러분의 접속이 차단되면서 그전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커넥션이 클로즈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잘 설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에디터, 실제로 PHP 개발할 때는 에디터를 이용하잖아요. 에디터를 이용해서 PHP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수정하고 또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앱타나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고 무료인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 PHP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할 건데요. 이 앱타나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 그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은 우리 PHP 수업 중에 개발 환경 앱타나 사용법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다운로드하는 링크도 있으니까요. 이곳을 방문하셔서 여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앱타나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설치를 다 했다라고 간주하고
저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뉴라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웹사이트를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그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딱말 자체가 어떤 건지 알것 같죠. 자, 그럼 그 중에서 PHP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앱타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PHP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Next를 누르고 프로젝트 네임으로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지정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 파일이 위치하는 곳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 use default location이라는 걸 체크를 해제하고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그 파일의 위치할 곳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디폴트 값을 선택할 거고요. 이 compatibility는 그냥 뭐 5.3으로 하고요. 자, finish를 하면 자,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이에요. 자, 그럼 coding everybody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이 publish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run web development wizard 디플로이먼트 위자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배포라는 뜻이죠. 즉,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을 서버에다가 배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을 하는 위자드, 즉,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 자, deploy m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요. 그 중에서 FTP, SFTP, FTPS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 컴퓨터에서, 자신의 호스트 컴퓨터에서 게스트 컴퓨터, 즉, 버추얼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운영 체제로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한 다음에 사이트 네임은 뭐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프로젝트에 맞는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토콜 아주 중요합니다. FTP가 아니라 SFTP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FTP는 SSH를 이용해서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서버는 우리 그 ifconfig라는 명령을 통해서 알아낸 그 서버의 IP 주소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92.168.0.65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유저네임은 비트나미를 입력하고요. 패스워드는 자, 여러분이 입력한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파일을 올릴 때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싶지 않다면 세이브를 하시면 되고요. 보안이 중요하다면 세이브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전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리모트 패스는 여러분이 웹페이지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웹을 통해서 서비스하려고 할때그 파일이 위치해야 되는 그 패스가 리모트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리모트 패스를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이 밑에 Automatically Sync My Changes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하시고요. Automatically Sync Impose Directions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여러분의 그 호스트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이 저장을 하게 되면 게스트 컴퓨터로 전송이 되고요. 게스트 컴퓨터에서 바뀐 내용이 반대로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이 돼서 이 동기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입력한 것들을 다잘 입력했다면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Succeed라고 나오면 이 성공적으로 잘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inish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니까 자, 이런 화면이 뜨죠. 예, 그거는 이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와 비트나미를 통해서 설치한 이 게스트 컴퓨터의 이 다큐멘트 루트 htdoc라는 그곳에 이 파일이 현재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에는 파일들이 있는데 이 호스트에는 현재 바로 지금 생성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파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두 가지 상태를 동기화시키고 싶으면 이 싱크로나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고, 여러분 로컬에 있는 파일은 다시 서버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클로즈를 누르면, 자,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디렉토리에 여러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이 파일 중에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세요. 만약에 index.html 파일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파일을 생성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new 해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죠. 자, 파일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요. 자, 너무 빨랐죠? 코딩 에브리바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요. new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hello world라는 파일을 만들고 .html을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자, hello world.html 파일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프로젝트의 하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html이라고 입력하고요. 바디에다가 hello world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여러분이 세이브를 할때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 서버의 주소가, 저 같은 경우는 19268.65였잖아요. 65라고 하고요. 그리고 슬래시 한 다음에 hello world.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hello world라고 뜨죠. 요거는 방금 제가 이 앞타나를 이용해서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그게 이 게스트 운영체제로 SFTP를 통해서 전송돼서 게스트 운영체제의 다큐멘트 루트에 helloworld.html 파일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LAMP를 버추얼 박스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또그 버추얼 박스에 설치된 그 게스트 운영체제 예, 여러분의 호스트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앱타나라는 에디터를 통해서 이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여러분이 어떤 에디터를 쓰건 간에 상관없이 접속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접속할 때 사용되는 정보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접속 정보에 대해서 적어놨잖아요. 요그 if 컨피그를 해서 나오는 요 IP 주소가 그 서버로 접속하는 IP의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여러분이 웹을 위해서 웹에서 다른 사람들과 파일을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위치해야 되는 그 패스는 이곳이다라고 적어놨고요. 사용할 때그 ID는 비트나미, 그리고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이 비트나미를 설치했을 때 최초로 세팅한 패스워드, 그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FTP가 아니라 SFTP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